여기 영국 시간은 오후 밤 10시입니다. 어제 모두가 아시다시피 우리의 보물, 정말 국가의 보물 손흥민 선수가 프랑스 원정에 가서 마르세유 연합 경기를 하다 다쳤죠. 결과 안 나오다가 한 1시간 전에 떴네요. 손흥민 will undergo surgery after his head injury, which puts a major doubt over his fitness for the World Cup. 머리 부상 후에 수술을 받을 예정이어서 월드컵 출전 여부에 큰 의문이 나오고 있다, 제기되고 있다. 물론 월드컵도 문제야. 수비에 김민재, 공격에 손흥민 빠지면 나머지 선수들이 무리죠, 솔직히. 그런데 내가 열받는 거는 토트넘에 두 명의 엄청난 선수가 있죠. 손흥민과 케인. 케인은 득점왕 세 번 출신이고 손흥민은 작년 시즌 득점왕 출신이에요. 그런데 이 선수들을 데리고 하는 골을 봐봐. 우리의 흥민이가 이따위로 크게 다친 험한 플레이를 할 짬밥이고 수준이냐? 경합을 할 수 있어, 누구나. 공격수건, 수비수건. 그렇지만 흥민이는 작년까지 봐요. 이런 헤더 경합을 많이 하지 않았어. 올해 와서 경기가 유난히 안 풀리면서, 물론 초반에 부진한 것도 있지만 작년마다 기회를 만들어줄 놈이 그렇게 없는데, 뭐라 욕을 많이 먹었지만은 흥민이한테 많이 줬거든요. 월드컵 뛰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, 저는. 몸이 회복되면 얼마나 되겠어. 수술 후에 푹 쉬어야 돼. 월드컵 끝나고 올 시즌 후반기 이적 시장에서 다른 데 가서 다시 제대로 대우받고 뛰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씨.